네 시행 당시부터 지금까지 수탄 화제를 불러왔던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인데요. 시행 이후에 벌써 1년여가 흘렀습니다. 지난 11일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청렴사회로 가는 첫 걸음 청탁금지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과제를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김성수 시사문화 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네, 자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이번에 의결이 됐습니다. 경조사비요 선물 등의 이 상한액 범위가 달라졌는데요. 자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달라졌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이번에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개정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말씀하신 네. 대로 구체적인 금액이라든가 혹은 뭐, 논란이 되었던 강연이라든가 신고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갖다 개정을 하는 방법과 그리고 또 한쪽으로는 편법 행위와 부정청탁근지법 위반에 관련돼 있는 구체적인 해석들을 갖다가 강화하고 기준을 강화시키는 거 그리고 반부패 대책 강화를 하는 거 이렇게 세 가지 방향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관심이 있었던 어 금액 문제 이번에 깨끗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식사 대접에 있어서는 그 기존의 3만 원까지의 한도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요. 선물에 있어서는 농축 수산물일 경우는 10만 원까지로 이렇게 허용 범위를 늘렸습니다. 네. 그리고 경조사비는 오히려 금액으로 낼 때는 5만 원으로 이렇게 각 깎아졌는데 별도의 조건이라고 하는 건 화환 등등을 선물할 때는 10만 원까지 할수 있게끔 됐어요. 그래서 경조사비 부분에서는 오히려 더 강화가 됐고 어, 선물 등에서 농수축산물의 선물 쪽이 조금 더 여유가 있어졌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번 개정안은 뭐 경조사비나 앞서 말씀해주신 이 선물의 액수 조정 외에도 또 반부패 대책이 강화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좀 달라지게 됐나요? 예, 기본적으로 어, 한쪽 방향은 논란이 많았던 것들을 많이 정리들을 갖다가 했다는 것이죠. 뭐, 가령, 어, 지금, 각종 편법 행위들로서, 어, 애둘러서, 그, 어, 이 청탁을 하는 그런 관례들이 있었습니다. 가령, 네. 예를 들자면, 공직자들에게 사금고 등에서 장학금을 마련하면서 공직자 자식들한테 장학금을 주는 이런 것들도 분명히 그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볼수 있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서 여태껏 있어 왔다라고 하는 게 중, 뭐, 많은 사람들의 지적이어서 이런 부분들의 해석 기준도 강화했고 사례도 공유를 한다고 하고 그리고 또 앞으로 그 공공기관의 징계 가이드라인까지 마련을 해서 중구난방이었던 징계들도 일관시킨다 이런 방향으로서 시행령이 개정이 됐고요. 또 하나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어그청 그 반부패 대책들을 갖다 강화하겠다는 것인데 그중에서도 가장 돋보이는 것은 공직자들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제정하겠다는 겁니다. 이전에 그반이 부정청탁 방지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빠졌다라고 지적을 많이 당했던 것이 이해충돌하는 공직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법 제정이 추진이 되면서. 중요한 보완점에 마련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뭐그 외에도 그 공직자들이 오히려 민간의 부정 청탁을 하는 역 부정 청탁의 사례들도 있었는데 그 부분도 이번에 확실하게 보완을 해서 뿌리 뽑겠다는 그런 의지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뭐 유가증권 등이 선물로서 금지가 됐다든가 그리고 강연들이 있었을 때그 금액이라든가 또 조건들이 구체적으로 적시가 되어서 많은 부분의 오해들을. 어, 그 간소화시킬 수 있었다는 점, 이런 점들도 어, 이번 시행령의 의미라고 이게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자 돌이켜 보면 이 청탁 금지법 시행 후에 어, 1년 여가 흐르는 동안에 사실 국민들이 많은 성원과 지지를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어, 한 사람에게 비싼 선물을 하는 대신에 그렇다면 차라리 작은 선물을 여러 사람에게 보낼 수 있어 좋지 않느냐 이런 새로운 풍속도도 생겨나는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이번에 이 청탁 금지법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예. 1년 정도 지나면서 어, 어, 어떤 영향들을 끼쳤는지를 면밀하게 좀 조사를 해보게 된 거죠. 그중에서도 네. 가장 많이 우려가 됐던 것이 농축수산업에 종자, 종사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았는가 이 부분을 따져봤습니다. 그랬더니 아 실제로 피해가 적시가 되는 정리가 되는 그런 데이터들이 나온 것이죠. 전체적으로 9천억 정도가 매출이 줄었고, 그리고 4천여 명 정도의 일자리가 감소되었다. 그러면 이것을 그분들이 희생을 떠하는 것으로 그대로 방치해둘 것인가? 그렇다고 한다면 김영란법에 대한 어떤 혜택들을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다 누리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들이 지속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의 피해를 줄이고자 어떤 그 점들이 논의가 되었냐면, 음, 말씀드린 대로 어,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어, 선물에서 약간의 그 여유를 갖다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 그리고 어, 김영란 법이 일부 구멍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 구멍들은 반드시 보완을 해야 될 것인데, 어떤 것들이 두드러졌는지를 이제 다 정리를 해봤던 것이죠. 그랬더니, 첫째, 공직자들이 이에 충돌이 될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여전히 관여를 할수 있게끔 구멍이 뚫려 있다는 점, 그리고 공직자들이 민간에게 역으로 청탁을 할수 있다는 점, 그리고 편법으로 청탁을 할수 있는 구멍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는 점, 이런 점들을 효율적으로 잡기 위해서 이번 시행령이 개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부 언론에서 너무 금액에 대해서만 강조해서 보도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엄격하고 강화된 그런 규정들이 있다는 사실을 한번 들여다보시면 알수 있겠고요. 그런 점들이 실질적으로 그 부정청탁 방지법을 강화하는 그런 방안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가 면또 청탁금지법 개정을 둘러싸고 업계별로 약간 온도차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개정에 대한 반응은 네. 어떤가요? 어 일단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언론에서 너무 그과다하게 금액에 대한 부분들을 집중했기 때문에 네. 그 금액에 따라서 업계가 사실 요동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우선 어 요식업계에서는 굉장히 반발이 있죠. 어 식사를 할 때도 한 5만 원 정도로 좀 어, 늘려 줬으면 어떻게했느냐어 한정식집 같이 조금 비싼 음식점들은 상당히 많이 문을 닫지 않았느냐? 피해가 있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어, 이번에 그 여타의 그런 자료들을 통해서 점검해본 결과, 그 요식 업계들의 부담들은 상대적으로 좀 안고 갈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3만 원으로 유지가 됐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물가 상승이나 등등에 대해서 논의가 되면서 또 조정될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특히나 농축수산물들의 소매, 도매 이쪽에서는 조금 여유를 갖게 됐지만. 여전히 이, 이전까지는 선물 등등이 고가의 그 농축수산물 또 양질의 상품들을 만들어낸 그런 상, 그, 어, 그 업체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차별화된 상품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차별을 받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농축수산물 쪽에서는 환영을 하는 그런 입장이었고요. 어, 그리고 지금. 어, 논의되고 있는 것 중에서 특히나 의학계의 리베이트 관행을 뿌리뽑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 반반이지만 오히려 의약업계 중에서 반기는 그런 쪽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해 그 농가들 쪽에서도 상당히 이번 조치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국민적 관심사다 보니까 인터넷이나 SNS를 둘러보면 국민들도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청탁금지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 여론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예 이미 뭐 앞에 뉴스 브리핑에서 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민들의 대다수 70% 이상이 이 청탁 금지법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어 그리고 이 이번에 시행령에서 바뀐 이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팽팽하게 에, 그 긍정과 또 부정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농수 농축수산물 한정에서 선물 상한선을 인상하는 거에 찬성하는 분들이 47.4%가 나왔는데. 엄격하게 적용해야 된다는 사람도 47.7%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팽팽하게 찬반이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시행령 개정안의 그 뒷얘기들을 갖다 들으시면서 법 전체는 강화되는 방법으로 나갔고, 금액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탁금지법에 대한 여론의 지지도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어제 청탁금지법에 대국민 보고가 있었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에 1년간 공직사회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어떻습니까? 예, 네, 정말 어, 어떻게 보면 작은 혁명이라고 불릴 만큼의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공직자들이 이 청탁금지법에 대해서 어, 오히려 반응이 더 좋습니다. 공직자들도 70% 이상이 청탁금지법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어, 아예 청탁금지법을 내세우면서 자잘한 청탁들을 근절시킬 수 있다 보니까 일을 하기가 훨씬 편해졌다. 그리고 눈치를 보지 않게 됐다. 공무원들의 81%는 부정 청탁에 감소하였다는 그런 얘기들을 갖다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어, 그리고 또. 어, 지금 공직사회에서는 그 민원인들이 금품을 제공한다는거나 하는 부분 때문에 굉장히 골치를 썩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 제공률이 엄청나게 감소를 했다고 평가가 나왔고요. 거의 어, 절반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어, 특히나 어, 학교사회에서 저도 역시 학부모입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피부로 체감할 수 있었는데요. 뭐 부모님들이 전화 돌려가지고 선물해야 될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아예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학부모들은 83%가 촌지가 사라졌다는 응답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 사회는 깨끗해지고 있다라는 것이 수치로 또 피부로 느껴지는 그런 일련이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어, 확실한 성과가 나타난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공공이 이렇게 앞장서서 선도를 하게 되면 민간으로 확산이 되게 마련이거든요. 구체적으로 예. 이 기업 문화는 또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예, 기업에서도요. 정말 기업 을라이가 편해졌다라고 응답하시는 분들이 무려 기업인의 74%나 된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네. 이 얘기는 불필요한 곳에. 돈을 쓴다거나 신경을 써서 그게 업무가 된다거나 하는 것들을 줄일 수 있게 됐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그 부분을 새로운 상품을 개발한다거나 마케팅을 더 증대시킨다거나 새로운 창조적 아이디어를 찾는 대로쓸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만큼 기업들의 부담이 사라지고 실질적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토대가 더 하나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청탁 금지법 그그 시행 1년 만에 이미 접대비 비율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 접대비 비율이 감소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 접대비 비율이 감소한 만큼 그것을 생산적인 곳에 또 노동자들의 임금에 돌릴 수 있는 여지들이 생겼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그 기업 성장의 과실들을 조금 더 나눌 수 있게 됐다는 측면에서는 아주 바람직한 그런 변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기존의 우려와는 달리 또 청탁금지법이 좀 국민들의 성원 속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이게 사회 문화적으로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기본적으로요 우리 사회가 투명해지고 깨끗해지고 서로가 청탁을 하는 것 특히나 공공의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청탁을 하는 것은 이제는 범죄다라는 인식이 뿌리내려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서 보다 공정한 경쟁들이 가능한 그런 사회로 발전해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많은 그 국민들이 지금 특히나 그 선물이라든가 어쩔 수 없이 식사를 대접한다든가 하는데 있어서 실속 있는 그런 소비들을 할수 있게끔 바뀌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밥을 먹다가 그냥 의례, 뭐 선배는 뭐 돈을 다 내야 되는 것이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다뭐 밥을 사야 되는 것이고 이런. 문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카드를 내느냐 갖고 실기행이 벌어지는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요, 각자 먹은 것은 각자 계산하는 문화가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요식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저도 어제 점심 때만 해도 보니까 제 앞에 한 여섯 분의 단체분이 각기 카드를 내서 여섯 분을 끊는 경우를 봤거든요. 이런 모습은 이제 굉장히 번거롭게 다가갈 수 있겠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뿌듯해지는 것은 그만큼 어, 서로가 부담을 주고받지 않는 사회가 됐다는 것, 눈치를 보지 않는 사회가 됐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서로에게 더 당당해지는 사회가 됐다는 것, 그런 변화들을 읽어낼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접대가 감소함으로써 특히 개인의 여가, 또 개인의 스스로에게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졌다는 것,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계속 쌓여 나간다면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어, 개개인들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또 가족 공동체가 조금 더더 많은 시간과 또 소비들을 같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나아가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 멀쩡한 다리가 무너졌을 때요 우리 국민들이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건설사들이 선물과 향응 접대 했을 돈을 다리에 썼다면 과연 저렇게 허망하게 무너졌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던 네. 게엊그제 같은데 상전벽해가 아,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자 그리고 청탁 금지법은 네. 이 대외적으로도 굉장한 의미를 가지거든요. 왜냐면은 아시다시피 예. 우리가 어, 부패 지수가 뭐 굉장한 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쪽으로 어, 상위권이 들고 했는데요. 청렴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첫 걸음이 아닌가 싶은데 국제 사회에서의 평가는 어떻게 달라진 게 있습니까? 국제 사회에서는 어, 상당히 중요한 변화라고 보고 있고요. 어, 그야말로 긍정적인 그런.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난 그 1년 동안에 우리 사회에서 국제사회를 통해서 칭찬받은 가장 큰두 가지가 하나는 촛불 시민들이 권력을 교체했다, 고또 평화적인 방법으로 교체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민주주의가 신장됐다라고 하는 측면이었고요. 또 하나는 이 부패방지법. 그드청탁 금지법에 의해서 공직사회가 투명해지는 단초를 마련했다라고 하는 점이 두 번째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현재 각종 평가지수에서 어, 전년에 비해서 어, 그 공직자들 부패지수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적게는 7단계, 많게는 17단계씩 이렇게 개선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베데스만 SAG 지속 가능한 그런 어 거버넌스 지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어, 이 평가 지수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그 부분들은 아주 제도적인 중요한 발전이라는 평가까지 내려졌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평가를 받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한국이 다시금 어,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변화. 그리고 토대가 될 것이라고 이런 지적들을 하고 있어서요. 국제사회의 평가도 상당히 높습니다. 한마디로 국격이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네. 네. 이 한편 서울대학교에서 좀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청탁 금지법 네. 시행 이후에 우리나라 경제가 중장기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이 부패와 경제 성장률 간에 어떤 연관이 있는 건가요? 아 그럼요.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이 연구들이. 공직자들의 부패 혹은 사회 시스템의 부패가 실제로 그 나라의 성장을 발목을 잡는다. 가로막는다. 오히려 어떤 부분에서는 퇴보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제 성장률이 제고된다는 효과를 바로 서울대에서 흥미로운 그런 연구 결과로 내놨거든요. 우리나라의 부패 인식 지수가 현재 그 53점인데 이것이 이제 63점으로 이제 개선이 될때 경제 성장률이 무려 0.53%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돈한푼들이지 않고 어~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그런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소득이 증대된다고 하는 건데요. 이렇게 53점에서 63점으로 개선이 됐을 때 gdp가 무려 8조 5700억 원 정도가 증가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국민들의 주머니를 튼튼하게 만들어 주는 또 국가의 재정을 튼튼하게 만들어 주는 그런 토대가 되겠죠. 그리고. 어 1인당 GDP 같은 경우도요. 어 4만 달러에서 5만 달러 수준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어 그러니까 그 시기가 단축이 될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3만 달러 그 문턱에서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힘들게 고생을 했습니까? 그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사회의 부패가 만연해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개선함으로써 어, 1인당 gdp도 올라가는 그런 효과들을 가져올 것이다. 특히 일자리 창출 효과가 늘어날 것입니다. 이 일자리 창출 효과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늘어날 것인데요. 기업들이 긍정적인 부분에 재투자할 수 있는 여력들이 늘어나니까 일자리가 당연히 늘어나겠죠. 공정한 경쟁이 앞당겨지니까 뭐 스타트업이라든가 유망 중소기업들이 제대로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테니까 또그 일자리가 늘어나겠죠. 여러 측면에서 일자리를 촉진할 수 있는 그런 효과들이 생길 것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정부의 세입도 증대되겠죠. 그만큼 골고루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이렇게 부패를 몰아내는 그, 그런 데 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정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 김성수 평론가님도 올 한해 시원하고 명쾌한 해설로 도움을 많이 주셨는데요. 저희가 감사의 마음을 네. 그냥 마음의 선물로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3만 원 이하의 식사는 괜찮은데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성수 문화평론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